구들장 논을 아십니까? 무리개했던 완도 청산도에서 논바닥에 구들장을 깔고 벼농사를 지었던 전통 농사 방식인데요. 광주의 한 초등학교의 구들장 논이 재현돼 꼬마 농민들이 모래에 심었습니다. 모내기 현장을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화단에 만들어진 조그만 논 앞에 꼬마 농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. 차례대로 한 사람씩 논에 들어가 농민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며 모를 심습니다. 저기 꽃짝 속에 들어가야 돼요. 좀 더 누르세요. 무릎까지 빠져들어가 걷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처음 해보는 모내기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. 구들장에 들어가서 발 넣는 것도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. 잘 벼가 커져서 가래떡을 만들어 먹는 게 기대돼요. 두 평 크기로 조성된 이 논은 옛날 물이 귀했던 청산도에서 논바닥에 널찍한 돌을 깔고 물을 가두었던 구들장 논을 재현한 겁니다.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된 구들장 논이 도시 초등학교에 등장한 건 예술가들의 생태문화 활동이 시작이었습니다.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 8명이 전주 한옥마을에 구들장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고 그 성과를 교육 현장으로 가져온 겁니다. 아이들한테는 분명하게 낯선 경험일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. 그 정말 잠깐이지만 그 낯선 경험이 주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? 비록 두 평 크기의 조그만 논이지만 아이들은 손수 만든 논에 모를 심으며 학교보다 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. 밥 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길, 발길을 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. 꼬마 농민들은 오늘 심은 모를 잘 가꾸어서 쌀을 수확하면 맛있는 떡을 지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